그거보다 더 완벽한 마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. 역시 마블이다? 아니. 마블 11년 대서사시의 끝을 정점을 찍는 영화라고 한 줄평을 남겼어요. 올 때마다 시계를 봤는데 한 시간씩 지나 있더라고. 짧은 게 아쉬웠어요. 영화가 끝나고 보니까 이 마블 11년 역사를 뭐랄까 대서사시의 끝을 마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?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좀 마무리한다는 느낌이어서 조금 뒤에서 훌쩍훌쩍이시는 분도 계셔서 그냥 저도 좀 뭔가 좀 감동적인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. 울컥하더라고요. 네. 마블 영화가 그렇듯이 그냥 조금 울컥하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터지는 그런 건 많았던 것 같아요. 되게 3시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되게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되게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. 아 이게 올 때마다 시계를 봤는데 1시간씩 지나 있더라고요. 제가 한 3번 정도 올 뻔했어요. 훌륭한 피날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거보다 더 완벽한 마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안 나와서 아 나오긴 했는데 네. 3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짧게 느껴진 것 같아서 네, 너무 그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냥 짧은 게 아쉬웠어요. 그냥 더 보고 싶었는데 1시간 정도는 더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액션을 좀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살짝 좀 스토리상 전개하는 장면이 많아서 조금 살짝 액션이 아쉬웠습니다. 인피니티 워에 비해서 좀 급하게 진행된 느낌이 살짝 아무래도 인피니티 워가 살짝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번 거는 조금 캐릭터들의 매력을 조금 더 비교하는 그런 느낌? 캐릭터들의 매력성 각각 그런 거를 좀 더 잘 부각시킨 것 같아요. 인피니티 워보다 어벤져스의 마지막 편이라는 게 제일 아쉬웠고요. 이번으로 이제 계약이 끝나는 배우들이 원래 십몇 년 동안 되게 좋아했던 배우들이어서 그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. 저는 캡틴 아메리카 되게 좋은데 암만 해도 아이언맨이지 않을까.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고 그리고 또 아이언맨을 덕분에 마블을 좋아하게 된 거라서 아이언맨이 가장 기억에 남죠. 그래도 메인 주인공인 아이언맨인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제일 인상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. 원래 좋아했던 캐릭터 중에 나타샤? 캐릭터 되게 좋아했는데 이번에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아이언맨이 마지막 전투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 좋아하는데 토르가 되게 뭐라 해야 되나? 개그가 좀 맞는 것 같아서 토르가 재밌어서 네. 아무래도 아이언맨이 처음에 시작했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저 이거 물 사놓고 이렇게 목 팔 때만 이제 머금고만 있었어요. 해 물이 먹듯이. 네네 맞아요. 물을 마실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몰입감이 뛰어나서 초반 조금 빼고는 몰입도가 좀 높아서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뭐 물도 챙겨가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, 저도 음료수를 마시진 않았는데 친구는 음료수를 마셔가지고 끝나자마자 후다닥 달려가긴 하더라고요. 아, 전 급했는데 그냥 참았어요. 계속 참고 봤어요. 아무래도 3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또 점심시간이고 계속 팝콘이랑 콜라를 먹다 보니까 약간 끝으로 갈수록 불안불안해지긴 했는데 커피를 마실 새도 없이 그냥 3시간이 빨리빨리 지났던 것 같아요. 마블 팬으로서 이제 러닝타임이 3시간이라는 점에 되게 감사했고요. 그만큼 정말 마블을 한 번이라도 보고 가슴이 뛰셨던 분들이라면 네, 되게 감동받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고 영화고 시간이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네요. 역시 마블이다? 죽기 전에 봐야 한다고 하면은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마블 영화를 이렇게 평단 시리즈별 안 보고 어벤져스만 봤던 사람들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. 마블의 약간 미래이자 과거를 다 어우르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마블 11년 대서사시의 끝을 정점을 찍는 영화라고 한 줄평을 남기겠습니다. 당연히 5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5점 만점에 5점이요. 5점. 저는 4.5점.
한 4.5점 정도.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 정도. 5점 만점이면 10점으로 그냥 최고 영화고